야, 상추 말아요. 11월 달에 11월 말로 가든 상추가 이렇게 파랗게 잘 자라고 있네. 시금치도 싹이다. 아, 이거 어려워. 몸통 배추도 엄청나게 잘 크네. 이간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인가요? 19일. 이제 서서히 가을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포근하고요. 아마 이번 일요일 기점으로 해서 비가 내리고 나면 강추위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현재 11월 말로 다가가는 주말 텃밭엔 어떤 작물들이 현재 자라고 있고, 또 텃밭 작물들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꾸미며 또 월동 작물들까지 가꾸면 되는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간에서 키우고 있는 교회 텃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랑들을, 작은 이랑들을 쭉 만들어서 좀 다양하게 현재 키우고 있는데, 첫 번째 보이는 이랑은 상추와 그 다음에 근대가 심겨져 있는 이랑이 되겠습니다. 상추는 이제 늦가을에 10월부터 모종을 내어 가지고 심은 것, 그리고 11월에 모종을 내어서 심은 것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추를 모종 내놓은 것들이 현재 이 정도 사이즈로 자라고 있고요. 근대도 이 정도로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활대를 꽂아 가지고 미니 온실 비닐을 덮어 씌워서 비닐하우스처럼 만들어서 월동을 시켜 볼 생각입니다. 여기는 월동춘채, 유채 꽃이라고도 하죠. 예. 월동춘채 씨를 뿌렸던 건 10월 31일 날 뿌렸는데, 현재 싹이 이렇게 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날 시금치 씨앗도 뿌리는 것이 싹이 현재 이렇게 잘 월동 시금치 싹이 나고 있습니다. 뒤에는 봄동 배추 모종을 심었던 것이 잘 활착이 되어서 현재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동 배추는 월동을 해서 내년 봄에 맛있게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을에 10월부터 봄동 배추들을 씨를 뿌리시거나 또는 모종을 내셔가지고 심으면 되겠습니다. 작은 것들은 바로 씨를 뿌렸던 봄동 배추 씨앗들인데 현재 싹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봄동 배추들을 쭉 심어 두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 이랑에 쑥갓 절반 그리고 아욱 절반을 심어 두었습니다. 쑥갓과 아욱은 아마 겨울에는 비닐을 쳐더라도 아마 월동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한번 비닐을 써 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는 무랑 배추를 심었던 곳인데, 이제 무와 배추를 어느 정도 뽑고 나서 빈 곳에다가 마찬가지로 월동시킬 상추들을 이렇게 심어 두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더 지났는데 현재 모종들 심었던 것들이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쪽 텃밭은 무를 심었던 곳인데, 이제 무를 다 뽑아내고 빈자리에 상추를 심어두었고요. 그리고 쪽파를 한번 다 수확을 하고 나서 다시 쪽파들을 심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월동을 시켜서 내년에 봄에 먹을 생각이며, 쪽파들은 비닐을 치지 않고 월동시킬 생각입니다. 여기는 상추밭인데요. 상추와 큰 상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모종을 심어서 키웠던 상추들을 계속 수확해서 먹고, 이제 이 상추들 또한 월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봄동배추가 아주 크게 자란 배추가 있고요. 쑥갓도 있고, 여기는 대파 모종을 심어두었고요. 여기는 삼동파가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동파들은 이제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이제 쓰러지기 시작했는데, 내년 봄이 되면 새롭게 힘차게 싹이 올라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이랑에도 봄동 배추 모종들을, 배추를 뽑아내는 자리마다 봄동 배추 모종들을 심어가지고 현재 배추 대신해서 봄동 배추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 텃밭을 설계할 때 배추와 또는 무만 이렇게 잔뜩 심어두면 김장철이 될 때까지는 수확이 거의 힘들고, 또 김장철이 되고 나서 다 수확을 하고 나면 또 그 겨울 동안에도 또 이렇게 밭이 비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배추와 무도 적당하게 심으시면 좋겠지만, 가을철에 내내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상추, 쑥갓,
아우, 뭐 쪽파, 뭐 부추, 뭐 근대 이런 작물들을 여러분들이 10월부터 11월까지 촘촘히 이렇게 군데군데 심어 두시고 또 월동까지 상추부터 시작해서 봄동 배추 같은 것들 심어 놓으셔가지고 월동을 시키셔가지고 겨울에도 텃밭에 와서 수확을 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항에다가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으시면 특히 주말 가족 텃밭 일구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텃밭을 키우는 소소한 재미들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내년에 9월부터 텃밭 설계하실 때 각 일항마다 무엇을 심으면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다양한 가을 작물들 월동까지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선택해서 골고루 심으시면 좋겠습니다.